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비올입니다. 오늘 주가 17% 정말 뭐 어마어마한 역대급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뭐 비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의 하락을 그냥 직격으로 맞았죠. 이 정도로 지수가 밀리는 거는 뭐 거의 역대급이기 때문에 뭐 오늘 빠진 게뭐 누가 좋고 누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오늘 시장의 메인 흐름이었고요. 하락을 좀 주도했던 건 역시나 삼전과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미장의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오늘, 사실 뭐 주가가 어디까지 밀리고, 물론, 제가 이제 이전에 9,5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간을 기준 라인, 대응에 대한 기준 라인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은 이 가격에 대응을 하셨겠지만,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을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좀 과한 하락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막몇 배나 더 되는 하락들을 거의 모든 종목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날 대응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냉정하게 그건 정말 좀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야기인 거고, 장중에 뭐 일본 시장, 뭐 우리나라 시장, 뭐 대만 시장, 뭐 미선물 전부 다 그냥 어느 하나 반등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나마 이뭐 이렇게 주가 밀었는데 뒷구간에 반등 안 주겠습니까? 반등 주겠죠. 다만 종목이나 업종 간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반등을 보여주는 척 하겠지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반등의 강도나, 반등이 나오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게 이어질 수 있겠죠. 오늘 보면은, 결국, 이 코스닥 시장, 다 개인 매도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받아가는 포지션. 냉정하게, 삼전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오늘과 같은 시장에 맞는 반등은 뭐 이런 V자 반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 쪽보다는, 왜냐? 1분기, 2분기 때 주도를 해왔던 그 반도체,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피크아웃을요, 그 다음에 미장에서 주는 엔비디아나 뭐 인텔, 이런 종목들의 압박, 결국 삼전과 하이닉스로 계속해서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남아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중동 이슈, 해리스, 트럼프. 이거 말고, 지금 생각나는 게 딱히 없죠. 그러면 그 구도 안에서 지수를 움직일 만한 그런 업종들 중에 결국 남아있는 거는 바이오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잘 버틴 종목이나 혹은 뭐 대장주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그나마 덜 빠진 게 바이오랑 2차 전지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받아가는 포지션, 그다음에 선물 쪽 외국인들 막판에 갑자기 급전환 시켰죠. 장중에 1조 가까이 매도하다가 2조를 매수해가지고 1조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시장 이후에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줄것 같다. 다만 내일 오전 반대매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장전에 동시호가, 하한가 같은 것들로 엄청 찍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개파락이 한번더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치만 그 반대매매를 소화한 이후에는 약간 저점 매수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비율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 흐름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좀 주는지, 저는 반등을 적게 줄것 같진 않아요. 진짜 뭐 종목이 안 좋아가지고 밀려 내려갔다, 혹은 뭐 삼전 하이닉스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냥 뭐 별거 없이, 별 이슈 없이 그냥 오늘 시장에 밀려가지고 내려왔거나, 실적은 좋은데 그냥 지수 밀려가지고 내려왔거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좋겠죠. 그래서 비올은 일단은 오늘 주가를 8,000원 부근에다가 마무리를 시켰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만든 아랫꼬리를 내일 장전에 한번더 침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반대매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니까. 다만 이 반대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굉장히 가벼워질 거고, 오늘부터 저점 매수를 한게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후에
반등을 뭐 9,000원까지 주거나 혹은 뭐 열려있는 객관까지 주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응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비올이 한 번은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등락률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가 예민하게, 물론 이런 하락이 진짜 그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고 화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지를 아예 안 남겨두고 시장을 깡그리 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내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하락은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균등하게, 거의 뭐 공평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일 오전장에서 오후장 넘어가는 타이밍에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올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무료 체험 공식 종료 지난주 금요일에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저희 영상 댓글에 저희가 공식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고 오시면은 여기 안에서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또 이슈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업종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오시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시장이 지금 저점이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주도 업종들 나오겠죠. 그런 타이밍 잡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이 텔레그램 요 공식 채널 안에서 최대한으로 뭐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보면서 뭐 괜찮다 싶으면은 같이 참여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슈나 뭐 뉴스 같은 것들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데이터 위주로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